저 아찔한 바위가 저의 목적지입니다. 여기는 제가 등산하면서 운해를 처음 봤던 용화산이고요. 햇살이 따뜻했던 주말, 경치를 바라보며 앉아서 조용히 힐링했습니다. 주차는 용화산 큰 곡의 주차장에 했고요. 등산 코스는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금방입니다. 주차장은 많이 좁고요. 화장실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등산로 안내를 보고요. 아침 10시 용화산 산행을 시작합니다. 제가 올라가는 코스는 짧은 코스지만 경사가 조금 있고요. 가볍게 입고 올라가도 될 만큼 날씨가 좋았습니다. 경사 있는 길을 10분 정도 올라오면 바로 탁 트인 경치를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안전시설물이 없어서 조금 아찔했는데 지금은 잘 돼 있네요. 오늘은 운해를 못 봤지만 이렇게 화창한 날, 산 아래 경치를 선명하게 보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잠시 뒤에는 여기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의자를 설치하고 커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낼 거고요. 지금은 80m 남은 용화산 정상으로 먼저 이동합니다. 10시 35분 용화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촬영하면서 천천히 올라와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요. 정상에 나뭇잎이 전부 떨어져서 주변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용화산에서 인증을 하고요. 정상 주변 경치를 카메라에 살짝 담아봅니다. 저는 방금 전에 갈림길을 지나 앉아있으려고 했던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있네요. 주변을 구경하면서 조금 기다려봅니다. 멀리 제가 올라왔던 길이 보이고 아래는 아찔합니다. 바위 위에 올라서서 주변을 구경하는데 무서워서 더는 못 올라갑니다. 제 목적지는 바위 옆에 여기고요. 예전에 왔을 때 봐두었던 자리입니다. 안전한 위치에 의자를 설치하고 간식으로 라면에 디카페인 커피를 한잔합니다.
바람도 안 불고 햇살은 따뜻하고 봄처럼 느껴졌고요. 한 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신 분은 없었습니다. 아래가 절벽인데 길이 좁아서 조금 아찔했습니다. 내려오다가 제가 있었던 장소를 다시 돌아봤는데 사람이 있네요. 저 위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떤 경치가 있는지 저도 이동해 봅니다. 워낙 좋은 경치를 보고 내려왔더니 여기는 눈에 안 들어오네요. 바로 하산합니다.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동 거리는 2.61km. 운동 시간은 쉬는 시간 포함 2시간 10분, 누적 상승 고도는 314m였고요. 저는 두 번째 목적지인 오봉산으로 이동합니다.